23년 오늘이 12월 26일이죠 맨날 술 빨고 우리느라고 해루지를 못했어요. 두 번 정도 나왔다가 그냥 뭐 꽝치고 재미도 없고 이래서 일찍 들어갔는데, 아 오늘 한번 잡아볼까 하고 오늘은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. 왜냐 오늘은 이제 제가 각오를 했어요.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, 그리고 인사 나올 때까지. 여기서 지금 잠깐 제대로 냄새가 살짝 났는데, 아 이거 불빛이 딱 다니까 싹 사라졌어. 낯선은 이거 냄새 났었어. 한번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. 여기는 100% 지대가 있어요. 지금 120% 있어요. 120% 언제 나오냐가 이제 관건이죠. 어쨌나 제가 구독자 5,000명이 되면 문어를 다리가 개수만큼 추첨을 해서, 저희 막내가 추첨을 해서 택배로 보내주겠다. 단 작불이다. 그리고 20kg 이상에 한해서만 그렇게 제가 보내드리겠다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백업 계정이 있어요. 백업 계정은 5,000명이 넘었는데 본 계정은 아직까지 4,300인 걸 몇 명이야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타고난 놈 본 계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백업 계정으로 할 것인지, 약속은 약속이니까 두 개 다 제가 그 영상의 약속 영상 올렸기 때문에 제가 공평하게 두 계정 다 추첨을 다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. 20kg 이상을 잡으면. 예. 자 계속 돌아보겠습니다. 이게 전복이에요. 이게 전복이에요. 전복을 한번 따보겠습니다. 예, 전복입니다. 사이즈 괜찮아 그죠? 훌륭하죠? 우와 전복이로구나. 제 그 최고 그래도 뭐 잘 잡는 제자가 하나 있다 했죠. 지금 방금 전화가 왔는데 발밑에서 한 마리 걸다가 놓쳤대요. 왜냐면 틈이 워낙 군형이 작아가지고 뽑아올리다가 탁 걸려버린 거야. 아 그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크게 번개같이 뽑아올려야 되는데 쓱 들면 무조건 들어붙어요. 예, 아쉽습니다. 아 이 스승을 불렀으면 그건 놓칠 일이 없는데 그 문어가 살라는 운명이죠 그죠? 여기 놓쳐가지고 지금 껍질만에 삐려 붙여놓고 왔잖아. 이게 지금 뭐냐면 문어 껍질이요. 저 여기서 놓쳤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간 거예요. 이렇게 안통을 노려보면 저렇게 속이 깨끗하게 실내갔잖아. 저런 거는 전 문어가 지나간 자리야. 저렇게 전복이 저기 있고 저기 전복이고 여기에 전복이 또 하나 있잖아. 이게 저기 전복이고 저기 전복이에요. 자 따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아주 뭐 훌륭한 전복을 또 하나 땄습니다. 쪼 전복이로구나. 응? 계속 아니 계속 어 뭐야. 잠깐 나와 됐어. 자, 시작. 다 나왔어, 나왔어. 됐어. 30kg 되겠네. 안 돼. 한 18kg 되겠다. 아, 대왕문어입니다. 아, 지난 형하고 야물이 좀 풀다가 뭐 소리기부터 찔러서 보니 뻘겅기 대가리 쳐받고 내려가더라고. 바로 그렇습니다. 저번에 한 16kg에서 18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소리 한번 질러야 되는데 돌을 내가 꺼놓고 있어서 잘 안 들려. 오. 자, 쏘쏘 대왕이로구나. 좋아. 이게 아까 시키나고 내가 뒤에서 들었잖아. 20kg 나 되게 되겠다. 될 것 같은데. 빨리 한번 해야 되겠다. 한 18kg 정도 내게 돼요 이 문어가. 근데 둘이서 이제 형님하고 야부리 까다가 같이 올렸어. 네, 그 예전에 제 영상을 보면 문어를 잡는 데 있어서 불문율 원칙이 있어요. 같이 그걸 갈고리 같이 되면 무조건 칼로, 예, 문어 잡이 항상 칼을 잡고 있잖아요. 그래서 칼로 무조건 그 자리에서 반을 자릅니다. 예, 저
누가 짤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룰이에요. 근데 어떤 이제 지역에 가면 인색하신 분들이 들어있어. 그러면 안 돼. 귀도 듣지 말고 보지 말고 그냥 반딱 자르면 돼. 이거 원래 공식이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거 보신 분들 그래 하시면 돼요. 야, 이거 반 잘랐는데 이게 한 10kg 나오겠네. 10kg는 아니고 좀 보라고. 예, 한 7kg 나올 것 같아요. 7kg. 자, 있었어! 반땅이로구나. 제 손뼘 26cm. 2024년에서는 다 같이 홍삼 먹고 힘냅시다. 쏘! 홍삼이로구나. 와, 와, 문어가 개를 먹고 있었어. 있었어! 대박이로구나! 와, 결국은 한수했습니다. 아, 반동가리 아까 하고, 크진 않아. 아까 반동가리 한번 하고, 아, 한수했어요. 쭉! 아, 이런 거는 껌이지, 나한테는. 한 35kg, 30kg 넘어가야지 제가 좀 힘을 쓰고, 이런 10kg 넘고 이런 것들은 저한테 껌입니다, 껌. 웃었어! 대왕 문어로구나! 아씨! 너무 기분 좋아! 웃었어! 오늘 사이즈 별로 안 커요. 이 정도는 뭐, 이 정도는 양파망에 다 끝나? 양파망이 없다. 아까 쏟아지고. 아까 다리 내지 얻어가지고 양파망 다 없어. 아, 맛있어. 너는 껌이야, 임마. 좀 올까? 가만히 좀 있어. 아이. 가방 좀 풀자. 응? 인간적으로. 아니, 인간이 아니지. 너는 뭐지? 아, 이거 참, 이거 제사상에 올리면 딱 맞겠다. 여덟 개 다 있고 다리가 쫙쫙쫙 보이. 한눈에 딱 보면 여덟 개 쫙쫙쫙 보이잖아. 그리고, 여기 사이즈 좀 제사상에 올리기 딱 맞아. 동생들이 저쪽에 있어서, 찍어주질 못해. 저쪽 가서 좀 찍어야겠어요. 아까 전에, 초저녁에, 아는 형님하고, 반땅, 다리 4개 반땅 하고, 제가 오늘 분명히 끝을 낸다 했죠? 이런 건 한 손으로 걸어 올리지. 자, 대학문어 오늘부터 대학문어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시작했습니다. 자, 자, 대학문어야! 이거 전복 있잖아요, 여기. 훌륭하죠? 전복입니다. 썼어! 자연산 전복이로구나. 지금, 한 마리 또 잡았잖아, 그죠? 그래서,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. 이거 지금 갖다 놔야 돼? 아니면 못 들어. 여기 홍해삼, 홍삼, 홍삼하고 전복도 이제 저 안에 있고. 지금 이제, 잡았으니까, 무거워서 갖다 놓으러 왔어요, 차에. 다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문어는 나올 때 잡아야 돼요. 안 나온 날은 진짜 안 나와. 자, 2차. 2차 시기. 렛츠고! 지금, 저 밑에 굴 속에 문어를 한 마리 봤어요. 사이즈는 한 12에서 15 사이 될 것 같아. 빨판 사이즈나. 그래서 처음에는 빨간색, 빨판을 보였는데 나중에 흰색으로 변색을 해서 가만히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. 기다려 볼게요. 저놈은 아마 안 나오고 못 베길 겁니다. 근데 이 위에 돌기가 떠 있어야 되는데 돌기가 떠 있질 않아. 돌기가 떠 있으면 올라타는데 아니 돌기가 안 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작전을 변경하겠습니다. 인사를 나오게끔 해루씨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나오게끔.
마을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졌어. 아, 끝이 부러졌네. 아, 아, 두 마리, 두 마리 반째. 아, 이 사이즈 좀 되겠어요. 아, 미끄러 넘어지는 바람에 뜰채도 번질러 먹고. 아, 바닥에 있었어. 구멍에서 들어가는 걸 강하게 쏴서 반대편에 옮겼어. 흰색이 보였어. 다시 또 반대편에 또 쐈어. 또 나왔어. 다시 이쪽으로. 그래서 길게 장대를 빼서 걸었는데 완전 뛰었죠. 한 방에 올랐죠. 근데 아, 여기 미끄러워. 정땡에서 미끄러워가지고 쫄딱 넘어지는 바람에 아, 대가 부러지면서 얘는 아웃싱 됐어. 끝났어요. 얘는 끝났잖아. 이거. 아, 이 갸프를 제가 왜 갖고 다니냐면 손이 미끄럽잖아. 이거 봐. 이 끈끈이가 생겨 미끄럽잖아. 그래서 갸프 갖다 딱 걸면 이게 끝나는 거야. 이게 원터치식으로 접이식이거든. 이 갸프를 오늘 왔어. 이게 택배를 오늘 왔는데 와, 이거 진짜 잘 샀어. 아, 딱 접었다가 버튼 딱 누르면 딱 펴져. 이렇게 접을 때 그래 딱 접어가 딱 하면 고정이야. 이게 그냥 찔릴 일도 없어. 와, 대박이로구나. 이것이 바로 헤르신이다. 쌌어 쌌어라. 뜰채가 지금 저기 빠졌어요. 조인트가 빠져가지고 다시 수리를 합니다. 이제 밑에 부러진 뜰채는 밑으로 빼버리고, 그리고 요 전기 테이프가 이게 이제 전문 전기 테이프예요. 이게 일반 그 전기공 하시는 분들이 쓰는 테이프입니다. 이거는 감아 놓으면 지들끼리 이렇게 딱 당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엄청 단단해요. 이거 철수하겠습니다. 이제 바람이 많이 터져서 이 스킨 헤르즈 뭐 이런 거는 바람 불어 상관없는데, 워킹 헤르즈는 바람이 주약이에요. 아른거리 안 보이잖아요. 강한 불빛에 싸볼까요? 네, 안 보이잖아. 아, 집에 또 손질 할 일이 또 많으니까. 살아있는 전설 헤르즈 1세대. 아, 범접할 수 없는 헤르신. 오늘 총 3마리 봤죠, 그죠? 3마리 본 거에 만족합니다. 자, 귀가하겠습니다. 쭈어! 렛츠 고 홈! 아, 문어 헤르질 이제 끝마치고 귀가 중이었습니다. 아주 뭐 상쾌하고 기분 좋아요. 아, 끝내줍니다. 아주 원없는 손맛, 몸맛, 희열, 눈맛 다 봤습니다. 아, 이것이 바로 헤르질이에요. 으쌰싸! 으쌰싸! 나는 헤르신이다! 이 그릇들은 이제 문어 삶고 이제 물 빼고 하는데 다 사용하는 그릇들입니다. 이거 우와, 죽 써먹으면 죽인 데서 죽, 전복죽. 물을 채워서 락앤락통에 물을 채워서 얼리면 장기 보관이 됩니다. 같이 잡아가지고 반 나는 거잖아. 근데 이게 머리 빼고 다리만 4개. 머리 빼고 다리만 4개인데 7.3kg예요. 네. 14kg네요. 14kg. 네. 14kg입니다. 아, 이게 엔진이 좀 작아 보이더라고. 이거는 망을 같이 이렇게 얹어놨어요. 9kg 잡으면 돼. 9kg.